그때 뽑혔을 때는 이제 그때 저녁 경기여서 오전에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낮잠 자고 이제 일어나서 카톡을 확인해봤더니 축하한다라고 문자가 와있던 거예요. 그래서 뭘 축하한다는 거지 이러고 SNS를 딱 들어갔는데 근데 명단 발표에 이번에 누가 됐을까 이러면서 그냥 봤는데 김찬상우 조기성이 딱 그 네 황의조 이제 딱 그 제가 존경하는 의조 형이랑 그 밑에 딱 조기성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정말 와 내 아직 덜 깼나? 약간 이 그래서 꿈인가? 약간 아 왜냐면 전혀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그때 명단 발표인지도 정말 몰랐어요. 이야 아주 집에서는 국가대표가 조기성 선수 됐을 때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? 제가 먼저 명단 발표를 봤어요. 저는 항상 명단 발표할 때 아침부터 이렇게 새로 고침해서 계속 보고 근데 이제 설마 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자고 명단 발표가 떴을 때 규성이 이름 있는 거 보고 울면서 이제 아빠한테 바로 전화했어요. 아빠 엄마는 다 너무 놀라셨죠. 아침부터 큰딸이 울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대체 너 무슨 일 있니? 규성이가 그래서 규성이가 왜? 그러면서 다들 이제 난리가 나신 거예요. 이제 명단에 떴어 이제 했을 때 아이고 참 대답도 안 들으시고 바로 끊으시더라고 다들. 왜냐면 플랜카드 이제 준비를 해서 플랜카드 준비하셔야 돼요. 가서 네. 일단 플랜카드 준비해야죠.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진짜. 네. 아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. 제가 그 명단 발표를 보고 바로 그냥 영상통화로 이제 가족들한테 걸었더니 그냥 이미 울고 있더라고요. 네, 걸었더니 막 이미 다 누나나 막 누나 두 명 다 울면서 막 이러고 있고 네 축하한다 막 이러고 아 나 일단 근데 오늘 시합이니까 일단 끊어 이러고 네, 시합에 집중해야 돼서 다시 네. 네. 너무 좋습니다. 아 그러면 이제 벤투 감독이 조기성 선수를 선택한 그 이유를 좀 들어보셨어요? 그때 이제 우리가 너를 뽑은 이유는 의조와는 다른 스타일이다. 네, 황의조 선수와는 다른 스타일이고 앞에서 너는 더 싸워줄 수 있는 선수고 더 지켜줄 수 있는 선수니까 조금 너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네, 처음에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지금부터 대표팀을 정말 또 오고 싶으면은 나는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야 된다. 해야겠다. 네,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그 스타일대로 하려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